14회 센스업 모의고사 먼저 140쪽 답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18번에 4, 19번에 4, 20번에 5, 21번에 3, 22번에 5, 23번에 4, 19번을 보도록 하죠. 하나씩 이렇게 채점하면서 하십시오.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사실 보도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우, 봅시다. 자, the reporting of fact relating to an event often called straight news is what television news does. 자, 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시오. 주영아, 주어는? 이게 주어. 동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컴마, 컴마는? 빼버려도 상관없고. 그럼 봅시다. Report, 보고, 보도. TV에서 하는 보도는 is what television news does.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또 이렇게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보고는 바로 TV 뉴스가 하고 있는 것이다 란 말이죠. 뭐에 대한 보고냐면 of fact죠. 사실에 대한 보도. 그렇죠. 뭐, 뉴스가 사실에 대한 보도를 해주죠. 그래서 사실에 대한 보도는 바로 TV 뉴스가 우리에게 하고 해주는 것입니다 란 말이죠. 이때 명사 다음에 ing가 나와서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이군요. relating to an event,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보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불린다? straight news라고 종종 불리기도 하는 이것은 바로 TV 뉴스가 해주고 있는 것이다 란 말이죠. 있는 사실을 오늘 영동 고속대로에서 몇 시 몇 분에 누가 어떻게 돼서 사상자는 몇 명 뭐뭐 했다. straight news죠. 이게 뉴스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Subjective commentary about news is called opinion on editorial or op-ed. And it's an important part of journalism too.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subjective. subjective는 뜻이 객관일까요? 주관일까요? 이건 주관적인 커멘터리는 논평이란 뜻이죠. 주관적인 논평.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주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책, 요즘에 대통령이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래이래이래 한다. 주관적인 그 논설위원의 주관적인 코멘트죠. 어떤 사건, 뉴스에 대한 주관적인 논평은 is called, 불리우죠. 바로 opinion이나 editorial,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신문사의 사설을 우리가 논술시험 대비를 위해서라든지 논리적인 언어의 사고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뭐 신문 논설을 읽어라 많이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의견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opinion 또는 editorial, 이거 앞 글자만 따가지고 op-ed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저널리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뭐 방송 매체 뭐 이런 말이에요. We, 자, 우리는 the readers of viewer, 뭐 독자이거나 아니면 시청자인데 우리들은 can only make a good choice,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무엇에 대한 선택이냐면 about which commentary is most accurate and valuable, 무슨 논평이 가장 정확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있다란 말이죠. 언제? When we already have the fact, 우리가 이미 그 사실, 어떤 fact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그 사실을 갖고 있다란 말은 이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자, 어느 논평이 가장 정확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참 이게, 선생님도 신문 보면서나 아니면 이렇게 그 지금 언론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일단 우리나라는 이 팩트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언론사에서 이미 자기들이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걸러서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이미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정부의 눈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뷰어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뷰어 아니면 리더잖아요. 근데 이미 보여지는 것, 읽어야 되는 것들이 이미 걸러잡고 나온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좋은 make a good choice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그 언론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들이 불투명해지면서 굉장히 그 민주적인 언론관 아니면 민주적인 이 시민들의 이 의견들이 모여질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If the straight news itself is biased. 그래서 이게 문제란 말이죠. 바로 이 straight news 사실이죠. 사실 아까 말했던 이 사실 자체가 biased 편향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the choice is not between different opinion but between misleading version of event. Not A but B 구문인데 그 선택이 A가 아닌 B 사이에 즉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 선택이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버전들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잘못되어진 미스리드가 잘못된 오도되다 할 때 오도된 잘못 보도됐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 사건에 대해 잘못 보도된 버전들 사이에서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Subjective opinion in commentary. 그래서 이 논평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should be welcome. 굉장히 환영을 받아야만 하지만 but have nothing to do with the fact. have nothing to. 저번에 한번 했었죠. 관계가 전혀 없다. have nothing to do with. 무엇 무엇와 관계가 없다. 사실과는 논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when news is confused with commentary. 이 뉴스라고 하는 것과 논평이라고 하는 게 혼동되어져 버릴 때 그것은 해가 된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rather than support a safe and fair democracy. 안전하고 공평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어버린다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좀 리딩 스킬 글을 정확하게 읽고 비판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주 아주 중요해요. 아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인데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중에 하나 선진국 중에 하나 프랑스죠. 프랑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능 시험이 그 나라는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시험 있죠. 그 바칼로레아 시험 어디 인터넷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본 적이 있을까요? 아주 놀라운 거죠. 하여튼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기억나는 게 인터넷 들어가서 바칼로레아 시험 문제 한번 쳐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죠. 얼마 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도덕적인 결정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논하시죠.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가는 애들한테 나오는 논술 시험 문제예요. 그거 한 문제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도 수능 당일날 되면 막 TV가 온통 수능밖에 안 나오잖아요. 막 아침에 지각한 사람들 경찰이 태워다 주는 것도 나오고 직원 그 모든 회사가 출근을 늦게 하고 항공기 운항도 잠깐 뭐 멈추고 막 이 정도로 나라가 집중을 하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바칼로레아 시험 보면 그때부터 그 채점에 하는 그 몇 달 동안 술집에서 어른들이 전부 다 바칼로레아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든 주제가 모든 언론이 전부 다 바칼로레아 시험 문제야. 올해는 뭐가 나왔대? 우리 때는 뭐가 나왔는데 올해는 뭐야? 해가지고 그래? 정치적이지 않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술집이 되건 당구장이 되건 지하철이건 어른들이 맨날 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전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죠. 정치인들이 언론이 헛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이미 상당한 뭐 이렇게 좀 이상한 얘기하면 이것들이 봐라요. 지금 전혀 관계 없는 말을 갖다가 누구 편 들어가지고 대충 얘기하네 난리가 나는 거죠.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겁먹어가지고 쫄아서 나쁜 짓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수능 보면 객관식 문제, 그다음에 영어는 더욱더 쉽게 내고 사고력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EBS나 보고 텔레비나 보고 이렇게 그대로 연계율 70%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냥 열심히 외워가지고 가라. 고등학생들은 3학년 끝날 때까지 바보처럼 책만 보고 암기해가지고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그냥 그 직장 준비하고 토익 시험이나 보고 생각은 돈 많은 애들이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열심히 직원해라 이런 말이죠. 위험한 나라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142쪽 다 불러드리죠. 24번부터 24번에 2, 25번에 3, 26번에 5,
27번에 이, 28번에 이. 여기서는 2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더 부르카. 부르카. 부르카는 뭐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 여성들이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히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히잡과 부르카는 좀 다른가? 자, 뭔지 무엇인지 모를까 봐 이렇게 적어 놨죠. The loose robe. 로브라고 하는 건 의복을 나타내요. 헐렁한 옷이란 말이죠. That some Muslim woman have to wear to cover their head and body in public. 컴마 컴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주어는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얘가 동사가 되죠. 자, 헐렁한 옷, 무슬림 여자들이 입어야만, 착용해야만 하는, 뭐 하기 위해서, 투커버 못 막기 위해서죠. 그들의 머리와 신체를 가리기 위해서 꼭 써야만 하는 헐렁한 옷인 무르카는 has long been a focus of controversy. 논쟁의 중심이어 왔다, 란 말이에요. 유럽에서. 유럽,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왜 유럽에서, 이 부르카가 논쟁의 중심에 있었을까? France has now banned the wearing of burqa in public. In public은 공공, 공공장소, 대중적으로, 뭐 이런 말이죠. 근데 ban이라고 하는 단어가 금지하다죠. 프랑스란 나라에서는 착용을 금지했어요. 무슨 착용? 부르카의 착용을. 어디에서?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해버렸죠. 뭐 하면서? 이게 분사구문인데, 뭐, 왜냐하면, 또는 뭐, 주장하면서, 동시동작? that 이하라고 argue, 주장하다, 말싸움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주장하다. that 이하라고 주장하면서 그랬죠. No woman should be compelled. 어떠한 여성들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조비, 피피. 컴펠은 강요하다. 조비, 피피. 조동사의 수동태죠. 강요받아서는 안 돼. By her family or her culture to wear religious clothing. 종교적인 복장을 착용하라고 가족이나 또는 그녀가 속해 있는 문화에 의해서 여성들이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의 착용을 금지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안 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리서는 안 되니까 공공장소에서 아예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치는 행동을 금지시켜버리는 좀 과하다는 생각도 아마 들 수도 있죠. 그런데 supporters, 여기서는 이제 답이 2번인데요. 반대하는 사람이 되겠죠. 반대자들, 이 그걸 금지시킨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죠. It could lead to women. 이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being shut inside their house. 집 안쪽에 갇힌 채로 있도록 이끌어버릴 수도 있다. 공공장소 아예 그냥 못 나오게 갇혀버릴 수도 있다란 말이죠. 오퍼넌트죠, 이게. 내용상으로 보니까. 공공장소에 입지 마라 해버리면 아예 그 여자들을 공공장소에 보내지 않아버리고 개인 장소에만 가둬놓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게 문제다. 또는 they also claim, 또 이러한 주장도 펴고 있어요. The ban, 이 금지 자체가 is a form of discrimination. 이게 바로 이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의 한 형태다란 말이죠. discrimination, 차별의 다른 한 형태다란 말이죠. against woman, 뭐 어떤 여성에 반대하는 who wear it voluntarily.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입는, 뭐하기 위해서 to express their Muslim identity, 자신들의 이슬람교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voluntarily하게 입는 여자들한테는 이게 차별이다란 말이죠. 난 입고 싶은데 왜 못 입게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The French government has also been accused. 자, has been accused. 근데 뭐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이슬람 아랍권에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그 통제를 받고 있죠. 막 이렇게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운전도 못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뭐 정치 참여는 당연히 못하고 또 TV라든지 이런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언론 같은데 노출이 되면 입국을 거부해버려요.
여기 있던 여성이 만약에 미국 가가지고 어디 신문사 인터뷰를 했어. 그런데 이제 히잡이나 이런 걸 전혀 쓰지 않고 미국 여성처럼 다른 나라 여성처럼 똑같이 하면 입국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 자기 나라인데도 못 들어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좀 심할 정도로. 또 프렌치 거먼트에서 올수 그래서 또이 프랑스 정부는 또한 고발당한다. 즉 비난받는다는 말이죠. using it 그것을 사용한다 사는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당했다. 뭐 control Islamic immigration to France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이슬람 사람들의 그 프랑스로의 immigration 그 이민 오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 비난도 받고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regarding this claim, regarding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런 말이죠. 이러한 주장에 관련해서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일까요 아마. 이러한 주장에 관해서 정부는 주장한다. For the ban on the basis of equality, 이러한 금지가 무엇에 바탕을 둔다? 평등의 기본을 두고 금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란 말이죠. 평등권이다 이거는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쇼쇼. 29번 답을 불러드리죠. 29번에 3, 30번에 3, 31번도 3, 32번에 1, 33번에 3, 34번에 3. 3번을 쫙 찍었어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찍고 잤어! 했는데 몇 문제 맞는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3번을 찍었는데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 우와, 그러면 바로 점수가 뭐한 15점 올라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 3점짜리가 수두룩한 이 지점에서 말이야. 다 맞아버리면 우와 하면서 갑자기 영어가 30등에서 10등 안으로 들어가. 기적을 보게 되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30. 이 내용은 사과의 노래를 선택할 때 연관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과. 자, 여기서 honesty는 정직. tolerance는 뜻이 뭘까요? 아는 사람. tolerance. 인내. relevance. relevant는 관계가 있는. relevance는 연관성. 이 단어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군요. bravery는 뭐 용기란 뜻이고. promptness. promptness. 이게 뭐예요? 이거는 신속 정확할 때그 신속성이란 뜻이에요. 알았어. 근데 지연이는 왜 연락도 없대? 엄마도 안 받고. 내가 엄마한테 문자 남겨놨거든. 근데 엄마한테도 연락이 안 왔어. There are many creative ways to add your own special touch. To earn a parody and using song is one of the best. 첫 번째 문장. 많은 아주 창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할수 있는? To add your own special touch to a parody. 뭐에다가? A parody는 사과하다 할때그 사과죠. 사과를 함에 있어서 당신만의 특별한 터치를 첨가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 그냥 평범하게 미안해 이게 아니고 뭔가 특별한 것을 거기다가 추가하고 싶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많이 있는데 있고 그리고 유인송 노래를 이용하는 것이 최고 중에 하나다란 말이죠. 노래를 이용해서 사과를 한단 말이죠. 사과?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카고스 Hard to say I'm sorry 라고 하는 미안하다고 말하기는 정말 힘들어 라고 하는 이 노래 시카고라고 하는 팀의 이러한 노래는 has some beautiful lyric. lyric은 가사란 뜻이죠. about promising to be a better partner. 더 나은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것에 관련된 아주 아름다운 몇몇의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죠. you can make your parody more effective. By including song in letter or on CD. 당신은, 만들 수가 있어. 너의 사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The song. 이 노래를 편지나 또는 CD에 포함을 함으로써 사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고. Secondary. 두 번째로는. Think about favorite song. 자,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이죠. 어떤가? You share. 네가 공유할 수 있는. 네가 공유하는, 네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노래를 딱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내랑 나랑 둘이 둘다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노래들. 그다음에 how you can bring it into your policy.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당신의 사과 속에다가 집어넣을지. 그리고 offer it as gift. 선물로서 그것을 어떻게 제공할지 생각해봐. 이런 말이죠. But remember. 하지만 기억해. 뭐 하는 게 기억해. 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미래 의식. Relate는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이거죠. But 다음에 나오는 말. 그런데 꼭 기억해. 그 노래를 연관시켜야 돼. 뭐, to the situation. 그 상황과 꼭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 노래란 말이죠. 전혀 사과하고는 뜬금없는, 노래를. 여자친구한테, 지금 여자친구가, 자기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사과를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를 해야 될 판국에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나는 노래를 갖다가 틀어버리면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 막 하면서 미안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죽는 거이죠. Perhaps 아마도 It's a song. 자, 아마 그 노래는 You're dancing. 네가 이게 휘치가 생략이 된 것이죠. 당신이 자. 당신의 파트너와 같이 춤을 추었던 노래, 뭐 to on your first date 첫 데이트 하던 날 당신이 그 파트너와 같이 춤췄던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both of you might have listened, may have pp 뭐뭐 이었을지도 몰라 이런 말이죠. might have listened 들었을지도 몰라 둘다 to it on memorable vacation 아주 기억에 남는 휴가 기간을 휴가를 떠나서 둘다 같이 들었었던 노래일 수도 있다란 말이죠. 하여튼 연관성 relate 꼭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이것을 꼭 기억하란 말이죠. If it's durable in some important way to your relationship or the situation 만약 그 노래가 적당하면 적합하면 어떤 면에서 뭐 당신의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그 상황에 suitable 상당히 적합하다 즉 연관성이 있게 된다면 then 그러면 adding music or lyric 음악을 추가하거나 가사를 추가하는 것도 will likely improve your apology 당신의 사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란 말이죠. 즉 뭐가 가장 중요하다? relevance 연관성이 is the key 바로 key to success 성공의 열쇠다란 말이죠. 언제? When choosing a song to say sorry,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할 때 연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주영아! 연관성이 중요하대. 31번. 주영이가 읽고 내가 해석할 거야. 또록또록 읽어줘. 내가 잘못 읽겠어. 이것은 수면 부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주영아, 이게 수면이 부족하면 뚱뚱해지고 허리 라인이 바뀐다는 가슴 아프. 너가 잠을 잘 자고 있나 모르겠다, 요새. 어디 잠안 잤어? 주영아? 뭐 하다가? 다들? 집에서? 교회 있었냐? 하게. 마피아? 크리스마스니까. 나도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아침에 끌려갔다 왔지. 가기 싫어 정말 살다 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알았거든. 크리스마스 이브 날 31번 내가 읽을게. 하영이 잠다 깼지 이제 주영이? 아닌 것 같으네. A lack of sleep 지금 주영이의 상태야. 잠이 부족한 상태는 can do 할수 있죠. More than simply put you in bad mood 단순히 당신을 나쁜 무드, 나쁜 기분이죠. 안 좋은 기분에 넣는 것그 이상의 일을 해버린다는 말이죠. 잠못 자면 기분만 나쁜 게 아니고 더안 좋아. 실제로 그것은 actually 답이 이게 3번이니까 ruin your waistline. waist는 허리 라인이죠.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허리선을 망가뜨린다는 말이죠. 살찐다는 표현이 되겠죠.
내 허리선이 이렇게 보세요. Ruin my waistline 됐죠, 이게.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이게 쫙 들어가가지고 쏙 들어가야 되는데 펑펑펑 진짜 뒤에서 내 사진 찍어놓은 거 보고 정말 살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게 진짜 와 배기 싫더라. 진짜 이게 이렇게 평평하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잠도 잘 자고 이제 해야 되는데. According to recent study, 1kg 뺐는데 지금 한달 동안 운동해서 1kg 뺐어. 1kg. 지금 71kg야. 아, 1kg 더 빼야 되는데. According to recent study, 최근 연구에 따르면, when we don't get enough sleep, 우리가 충분한 잠을 자지 않았을 때, our metabolism slow down to save energy. metabolism, 신진대사란 말이에요. 신진대사.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신진대사. 몸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혈액도 잘 공급이 되고, 영양소가 잘, 이렇게 잘잘 뻗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slow down to save energy.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That, 이것은 cause the release of hormone cortisol.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방출을 유발시켜요. 잠을 못 자면 코티졸이 나와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increase appetite, 식욕을 증가시켜요. 잠을 못 자면 먹을 게 땡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땡겼던 거구나. In a vicious circle, vicious은 악순환. 이건 외워 놓으세요. vicious cycle. 이건 악순환이란 뜻이에요. 악순환. 악순환으로 sleep loss, 수면 상실은 또한 cross our body, cross A to B죠. A로 하여금 비하도로 유발시킨다. 우리의 신체로 하여금 release more ghrelin. 더욱더 많은 ghrelin을 방출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another hormone that signal 한 거.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인 ghrelin을 더욱더 많이 방출시켜.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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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이렇게. So less leptin. 그리고 자, leptin이라고 하는 건더 적게 방출해. 자, ghrelin은 더 많이 방출하고 less 렙틴은 더 적게. 렙틴이 뭐 하는 거냐면 호르몬인데 that tell your stomach that is full. 배가 부르다고 배에게 말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건 적게. 배가 부른데도 말안 해줘 이게. 많이 처먹었는데도 계속 먹어 배불러 배불러 이게 아니고 배고파 배고파 한단 말이죠. With your hormone out of balance. 이렇게 with 목적어 전치사 구문으로 뭐뭐 한 채로란 뜻이에요. ing가 나와도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out of balance. 균형이 무너진 채로 즉 당신의 호르몬이 균형이 무너진 채로 your body set, 당신의 신체가 세팅되어지죠. To overeat, 뭐 하도록? 과식을 하도록 몸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Not to mention that, that 이하는 말할 것도 없어요. Not to mention, 뭐뭐든 말할 것도 없이. Being awake more hour give you more time to eat snack. 그리고 뭐, being awake, 깨어있는 것이죠. 모아우 더 많은 잠을 적게 잔다란 말은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다란 말인데 또 잠을 늦게 잔다라고 하는 말은 새벽에 자니까 그때 항상 먹죠. 나도 지금 이 말이 쌤도 가만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밤에 늦게 자면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 그러면 꼭 죽도록 참다가 1시 반쯤에 꼭 무너져서 컵라면을 먹든지 라면을 하나 끓여 먹든지 꼭 냉장고를 뒤지고 있는데 스스로를 보면서 정말 처참하구나.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먹죠. 우리 안에는 꼭 거기다가 뭐 하나씩 뭐 만들어놔. 삶은 계란을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짜장을 갖다가 딱 해놓는다거나. 그러면 딱, 근데 짜장이 딱 있어. 배는 겁나게 고파. 안 먹어야 되는 줄 알지만 손이 가면서, 해서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띠띠띠 돌려서 막 퍼먹고 있는 나를 보게 되죠. 이 정도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이태까지 참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렙틴은 더욱더 적게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배고프다는 신호는 전혀 오지 않고 막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배가 빵빵해갖고 더 이상 이미 늦어버렸을 때 이미 이미 넘어가서 막 숨이 막 차가지고 아까 멈췄어. 이제 먹고 자야지 되는 것이죠. 먹고 자면 잠도 잘 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또 띵띵 부어가지고 몸이 무거우면서 이게 당신에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지죠. And 그래서 there's another reason there.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Lack of sleep cause people to gain expound. 수면 부족이 cause A to B죠. 사람으로 하여금 A로 하여금 비하도를 유발시키다. 더욱더 살이 찌도록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The majority of the calorie that body burns.
신체가 태워버리는 칼로리의 대다수죠. 뭐 while sleeping. 잠자는 동안 신체가 소모하는 칼로리의 대다수는 보통 are burned during REM. REM 수면하는 동안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소진되어지는데 그때가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하는 기간이에요. REM 수면이. 그런데 less sleep. 잠을 적게 잔다라고 하는 것은 mean less time in REM. 이 REM 수면도 시간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자면서도 에너지도 덜 소비한다란 말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시 이전에 자려고 요즘에 노력하고 있어. 어제는 일찍 잤어. 어제는. 어제는 12시 되기 전에 잤죠. 어제는 12시 되기 전에 잤어. 왜냐면 어제 피곤했어. 그제부터 늦게 그 전날도 늦게 잤어요. 그 전날은 그 친구가 수업 끝나고 10시 넘어서 끝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늦게 잔 데다가 그 다음날도 늦게 자고 이틀 연속 늦게 잤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초등학교 6학년들이 줬어요. 학원에 출근해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대. 아 아침에 스티보다 많이 쪼그라들었죠. 32번 이것은 진드기를 죽이려면 이불을 개지 마라 라고 적어놨네요. 진드기 알레르기 비염 있는 사람들은 집 진드기 이거 굉장히 예민하죠. 오늘도 사실 쌤도 비염이 있는데 아마 집 진드기나 먼지 알레르기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옷장 속에다 오랫동안 묵혀놨던 옷을 입으면 진짜 딱 입고 나서 10초 있으면 어김없이 코 막히고 눈물 나고 재채기 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먼지 막 털었어. 털고 나서 입었는데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10초 있으니까 콧물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 옷을 벗고 맨날 입던 옷을 입고 왔어요. 사실은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사놓고 한 번도 못 입은 옷이 있었는데 지금 냉장고란다. 옷장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그래야 돼요. 자, 맨날 입던 옷만 입은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진짜. Scientist at Kingston University in England. 영국에 있는 이러이러한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promoting the idea. That year, 동격이 that인데요. 동격. That year라고 하는 생각을 확산시키고 있다. Promote는 촉진시키다, 뭐, 광고하다, 진급하다, 펼치다. 굉장히 많은 거 있죠. 아이디어를 촉진시키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디어를 열심히 뭐, 퍼뜨리고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답은 1번이니까 not making your bed after you get up. 일어나고 난 후 make bed라고 하는 침대를 정리하다는 표현인데 침대 정리하지 않는 것이 may better for your health.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막 퍼뜨리고 있다란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지 마라. 외국은 안 개죠. 외국은 이불을 개지 않고 정리만 이렇게 대충 하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불을 접어서 개죠. 안 개나요 여러분은? 나는 개요. 나는 지난 평생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불 개는 걸 습관으로 했거든요. 우리 아내는 안 개요. 그래서 지금 내 습관도 반은 개다가 반은 안 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안 개고 이렇게 쭉 펼쳐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This scientist is expert in dust mite. Dust mite 먼지 진드기인데요. 이 과학자들이 바로 먼지 진드기 전문가들인데 those microscopic animal 이 마이트 진드기가 이게 뭔지를 동격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미세한 동물이란 말이죠. Like to live in our bed. 침대에 살고 침대나 담요나 소파나 쿠션이나 또는 and can find some human sweat. 먹을 수 있는 인간의 땀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살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동물인 진드기. 그런 진드기 전문가들이죠. We can easily inhale. Inhale. 그 우리가 먹는 사탕 중에 inhales라고 하는 사탕도 있죠. 목 이렇게 holes. inhale 하면 흡입하다. 우리는 아주 쉽게 먼지 진드기 푸, 똥이죠. 배설물을 흡입하여. 언제? 잠자다가. This can cause severe allergy on asthma. 이것은 극심한 알레르기라든지 asthma는 천식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a scientist point out은 가리키다, 지적하다라는 뜻이죠. 과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먼지 진드기는 can survive only moist and sweaty place. 축축하고 땀이 차 있는 장소에서만 살 수 있죠. If sheet and blanket, 만약 이불이 are left in mess in the morning, 아침에 이렇게 mess, 지저분한 채로 그대로 남겨져 버리면 air circulate through them, 공기가 그 안으로 통과해가지고 the mattress and dries
your sweat. 그 이불과 매트리스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dries your sweat, circulate and dries죠. 당신의 땀을 다 말려버린단 말이죠. This 이렇게 되면 이것이 killed my dust mite 진드기를 죽이죠. By rob a of b, rob a of b by ing 뭐뭐함으로써 rob a of b a가 b하도록 a에게서 b를 뭐 강탈하다란 말이죠. 그 진드기들에서 what they need to survive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시죠? 이것들을 다 뺏어 버림으로써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말려버리면 되지, 이불을. 말려버리는 건. 또 털고. 말린 다음에 한번 털고. 그러면 뭐, 말려서 다 죽인 다음에, 사체들을 다 털어내는 거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신기로. 그래서, 필요한 작업이죠. 진드기는 다 죽여버리겠어. 그 다음에 39번. 35부터 다 불러드리죠. 146쪽. 35번에 5번. 36번에 3번. 37번에 2번. 38번에 4번. 39번에 3번. 40번에 5번. 여기서 일단 39번 먼저 하고. 갑시다. 아닙니다. 하나 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봐. 주어진 문제에 들어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Cats on the island. 반면에, 접속사가 항상 들어있죠? 반면에, 고양이는, are solitary and don't need other care. Solitary는 고독한, 혼자의, 뭐 이런 말이죠? 고양이는 고독하고, 절대 다른 고양이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죠? 고양이는 독립적인, 외로운 사냥꾼이죠. 냥이는. Which animal species is more intelligent? 어떤 동물 종이 더 영리할까? 개나 고양이 중에. Unlike cat, 고양이와는 다르게 dogs can be trained quite easily. 개는 쉽게 훈련이 될수 있고, some 어떤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some see this as indicator of dogs' higher intelligence.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라고 하는 건 앞문장이죠. 앞문장. 고양이와는 다르게 개는 훈련이 잘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indicator, 지침서 또는 척 라고 하는 것이죠. Dog's higher intelligence. 개의 더 높은 지능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this may simply be species specific adaptation. 하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이다? 종의 특성한, 이게 species는 종이고 specific는 특정한, adaptation은 적응이란 말이죠. 종마다 나타나는 특정한 적응일 뿐이다. 땡땡.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Dogs are highly social animal. 개는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고, dependent, 독립적이다. On finding a place. 이상하다. 그 다음이죠. Finding place with their social structure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서라면, 지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구성체 내에서, 딱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dependent, 의존적이다란 말이죠. dependent. 근데 independence면 틀리겠죠. 의존적이야. 내 서열이 어느 정도 되지? 이걸 알려면은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냥 의존적이에요. 3번에가 이제 이 답이죠. 그러나 반면에 고양이는 독립적이다. solitary. and 그 다른 애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3번이죠. 그래서 이것과 반대가 되는 거 되겠죠. 의존적이고 한데 얘는 독립적이다. 혼자 산다. 다른 것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이니까. So, 그래서 they have no evolutionary lead to follow leader. 그래서 고양이들은 지도자를 따라갈 진화적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란 말이죠. 혼자이기 때문에 어떤 리더 아니면 그 무리의 우두머리를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This 이것이 doesn't make the dog smarter. 이것이 개를 더 영리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는 더 고양이를 less intelligent 덜 지능적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견. It simply indicate 그건 a difference 그건 차이만 나타내는 것이다. In successful adaptation for survival as different species 다양한 종으로서 생존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면에 있어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지 똑똑하고 영리하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나 고양이가 말을 잘 들으면 참 그것도 괜찮을 텐데.
40. 아직 멀었습니다. 40번 봅시다. 40번 같은 걸 할 때는 항상 여기를 본다고 했죠. 봅시다. Our most blank thoughts are more likely to come us when we are engaged in blank activity. Be engaged in. 뜻이 뭐예요? 이거 알려주세요. Be engaged in. 종사하다. 관여하다. 뭐 이런 말이죠. 종사 또는 몰두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몰두를 합시다. 몰두. 우리가 땡땡 활동에 몰두해 있을 때 우리의 가장 땡땡한 생각들이 보다 더 컴투는 우리에게 다가오다 즉 떠오를 수 있다란 말이죠. 뭐 할 때? 5번이 답이에요. 가장 영감 아주 뭔가 이렇게 아주 영감적인 생각도 팍 떠오르는 거 있죠. 예술이나 뭐 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 영감, 가장 영감을 많이 주는 생각은 우리가 신체적인 활동에 막 몰두해가지고 있을 때 딱 떠오르는 경향이 있다란 말이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When do our greatest moment of inspiration occur? 이게 이제, 이게 주어죠, 이게. 그게 언제 발생해? When does they occur? 하면 그것들이 언제 발생할까? When do our greatest moment? 우리의 최고의 순간이죠. Inspiration, 영감. 우리가 영감을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 발생하는가? Most often, 가장 흔하게도 is when. When 다 앞에는 the place가 the time이 생략이 된 거죠. 관계부사예요. 그것은 때다. 어떤 때? We are swimming. 우리가 수영하거나 하이킹하거나 심지어는 달리고 있을 때.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온 것이죠. Eileen Milligan이라고 하는 A Personal Success Coach, 개인 성공 코치라고 하는 특이한 직업도 많네. 이런 사람은 urge her client to urge는 urge 우리말로 볼까요? 독려하다? 촉구하다라는 뜻인데요. 뭔 말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고객들한테 운동을 하라고 막 촉구하는 것이죠. When you exercise, 운동하실 때, the brain can go into the relaxed state. 당신의 뇌는 상당히 편안한, 이완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All my meditation, medi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이죠. 마치 명상을 하는 상태처럼 머릿속이 편안해지죠. 라고 말하죠. In this frame of mind, 이러한 마인드의 프레임 속에서, 마음의 상태 속에서, 당신의 뇌는 becomes more creative, 보다 더 창의적이 되죠. Sir Clive, Sinclair라고 하는 inventor of the JX series of the personal computer 개인용 PC ZX 시리즈의 발명가인 Sir Clive Sinclair라고 하는 사람도 Exercise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운동을 해요. I've come up with my best design. Come up with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내 최고의 디자인은 내가 달리는 동안에 떠오릅니다. 라고 말하죠. My mind gets clearer. 마음이 점점 머릿속이 깨끗해지고요. I was working on a lightweight bike and this complex question to consider. 제가 경량이죠. Lightweight는 가벼운 자전거에 대해서 작업을 경량 자전거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Complex question to consider. 생각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죠. Should I use magnesium or carbon fiber? 내가 마그네슘을 사용해야 될까? 아니면 탄소 섬유를 사용해야 되면 될까? What are the energy loss in the wheel? 바퀴에서 이 에너지가 상실되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바로 just came to us while I was running. 달리는 동안 아이디가 번쩍 떠올랐더라.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36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6번, 37번, 37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약한 경제. 이것은 순서가 답이 BAC죠. BAC. BAC. 이렇게 해놓고 시작합시다. The weak economy is on everyone's mind.
경제 위기, 약한 경제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다란 말이죠. 경제 힘들죠. 맨날 대통령부터 나서 막 경제를 살려야 된다. 지금 경제 살리자고 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철 들고 나서 경제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로. 20살 때 철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경제가 나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불행한 세대죠. 진짜로. 더군다나 나는 졸업할 때 IMF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본 세대이기도 하죠. 그죠. 취업이 자리가 아예 없었어요. 진짜로. 거의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었고 제일 최악이었던 건 월급을 회사들이 월급을 아주 깎아버렸어요. 그전에는 3천만 원 줬다면 그 다음에는 뭐 2,200만 원? 이거 완전 깎아버렸는데 그마저도 자리가 거의 없었죠. 오죽했으면 내 친구 서울대 경영대 나온 개환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캐논도 여기 그 뭐냐 여러 가지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캐논은 복사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 친구는 그때 복사기 파트에 캐논에 입사했는데 서울대 경영대 나온 친구가 연봉이 2,500이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그다음에 그게 그 다니다가 1년 7개월 다니다 그만뒀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친구는 그 서울대 경영나 똑같이 나온 친구인데 그 전년도에 빨리 졸업해가지고 취직했는데 연봉 5천에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미래에셋에 신생그룹에 스카우트해가지고 5천이 좀 많은 거였어 그 당시에. 26살짜리한테 연봉 5천을 주는 거죠. 걔는 잘 들어갔죠 아주.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걔는 본부장하고 있으니까 연봉이 뭐 20억 30억 한다더라. 아주 잘 나가죠. 내 친구는 불쌍하게 2,500만원 받고 1년 만에 그만두고 IMF가 이렇게 다르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쌤도 몇 군데 취직했었어요. 내가 합격했던 데가 동원참치 그 다음에 웅진출판 이런 데는 합격을 했어요. 그마저도 못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난리였었거든요. 근데 나는 쓰면 거의 다 합격은 했어요. 거의 다 합격은 아니고 거의 몇 개 쓰면 합격 되게 많이 하고 면접도 가고 많이 합격했어요. 성적도 좋고 자격증도 있고 다 괜찮았어요. 지방대라는 거 빼놓고는 또 면접도 뭐 인상도 괜찮고 뭐 웬만한 건 다 됐으니까 난 취직해도 오히려 떨어진 것보단 붙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웅진출판 연봉 1850. 한 달에 150만 원 주는 거예요. 동원참치 거기도 뭐 1950? 1850? 한 달에 150. 서울에서 한 달에 150만 원 받고 어떻게 사나요? 8년 사귄 여자친구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갔죠. 그래가지고 학원을 하게 된 거예요. 학원에서 5달 만에 한 달에 800만 원 벌었어요. 방학 때만. 보통 때는 한 400만 원 벌었고 그랬었죠.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거기 갔으면 아직도 장가도 못 갔고 불쌍했죠. 어쨌든 그렇게 안 좋은 경제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죠. In the corporate world, corporate는 기업이라는 뜻인데요. 기업계, 기업이죠. 기업계에서 TIS 이것은 take the form of layoff. layoff라고 하는 게 해고하다라고. 이거 수거로도 알아두세요. close는 뭐겠어요? 해고 또는 close. 회사 문을 어떻게 닫는 거죠. 폐업이에요. 이것은 해고.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뭐예요? 형태, 어떤 해고라든지 폐업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For individual, 개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민, 개인들에게서는 어떤 의미? 경제가 안 좋다는 건 shift는 이동, 변화 이런 말인데요. spending habit, 소비하는 습관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사는 문 닫거나 직원들을 자르는 형태로 take form, 그런 형태를 띠고 개인은 소비, 돈을 쓰는 형태가 바뀌죠. 예전에 뭐 술도 먹고, 책도 막 사서 보고, 뭐 친구들한테 뭐 오락실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유흥에다 많이 쓰다가 소비 형태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런 쪽으로 안 쓰게 되는 형태가 변하는 것이죠. 자, unlike time when the economy was good. 자, 시간 다음에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주어가 똥 싸던 때죠. 경제가 좋았을 때하고는 다르게. We now, 이제, must all make decision about what is truly necessary. 자, 것이죠, 것. 정말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죠.
Some item, 몇몇 물건들, 특히 음식이라든지 옷과 같은 물건들은 will continue to be purchased. 계속해서 구매가 되어져야만 하긴 할 거예요. All도 뭔 말하고 할지라도. Cheaper brand may experience a growth. 값싼 브랜드 제품들은 세일, 판매에 있어서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죠. Over more expensive, 비싼 것보다는. 비싼 건 잘 안 팔리고 싼 건 잘 팔리고. 그래서 IMF가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던 게 뭔지 알아요? 천냥하우스. 천냥하우스. 다른 회사들 다 망했는데 천냥하우스는 전국에 다 뿌리를 내렸죠. 이게 일본도 그랬대요. 지금 일본에서 아직도 인기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천냥식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당인데 물건, 아이템 하나가 딱 1,000원씩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김밥 요만큼 1,000원, 국물 요만큼 1,000원 해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먹고 싶은 것만 1,000원 단위로 해가지고 혼자 먹는 거예요. 3,000원 있으면 3,000원씩 먹으면 되고 5,000원 있으면 5,000원 먹으면 되고 이런 식당이 일본에서는 많이 성업을 아직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런 거 하려고 지금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sales of non-essential, 필수적이지 않은 물건 판매는 예를 들면 뭐 전자제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들은 are likely to continually decline, 계속적으로 decline, 감소할 수도 있죠. This makes the competition, 이것은 만들어요. 경쟁을. 이게 목적이고 목적격 보호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게 여기 있어요. 경쟁을 더 강하게 만든다란 말이죠. 이렇게 떨어졌으면 회사가 어렵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경쟁은 경쟁인데 between A and B, between company, 회사들 간에 어떤 회사들이냐면 specialized라고 하는 건 전공하다, 전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물건들에서 전문적인 그러한 회사들 사이의 경쟁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버리죠. Many companies will fail to survive.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살아남는 것에 실패하고 But there will also be benefit. 하지만 뭐 회사들이 망하고 이렇게 했지만 좋은 점도 있다. 이제 그 좋은 점이 여기 나오죠.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점? Strong competition. 강한 경쟁은 Drive company. 자, 회사들을 몰아가죠. 뭐하도록 몰아가냐면 To create better product. 더 나은 제품을 만들도록 Can attract more customer.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좀 더 나은 값싸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회사로 하여금 강력하게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마지막 15회를 꼭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